유흥주점이라고 써 있고 19세, 19세 미만. 그렇죠. 출입 금지죠. 저희는 19세가 아니라 그 69세 미만은 출입 금지요. 59 환갑 이전은 그래. 들어오지 마라. 문화를 느낄 수 없죠.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면 밥 좀 더 먹고 와. 그러니까. 프로님 아마 입구 컷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수덕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도시아사 여덟 번째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 처음이죠? 저는 진행 처음 해봐요. 이야, 이거 엄청 재밌는 건데. 진짜 지금 인기 짱이죠. 인기 짱입니까? 네. 아, 오늘 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네. 뭐 도시의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주세요. 저 앞에 걸 좀 지금 일단 뭐 서울 네. 얘기로 시작해서 여의도부터 출발해서 네. 한강대교 건너서 용산 갔다가 마포 쪽으로 갔다가 신촌 건너서 애오개 쭉 넘어가면서 세종로 갔다가 그저 종로통 쭉 해서 동대문운동장에 갔다가 오늘은 피막골 얘기부터 시작하시죠. 피막골부터. 아 근데 피막골은 나는 종로 2가 관철동 네. 그 어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긴 네. 거리라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자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지금의 교보문고 쪽 광화문 네. 거기를 드나들 때 하천이 있었고 그 하천을 드나들면서 그 빈대떡집이라든지 거기 그 하천이 있었어요. 청진옥이라든지 네, 청진옥 예. 네. 거기 하천을 복귀한 청진옥 자리를 옮겼죠. 네. 거기 유명한 열차집이라는 빈대떡집도 옮겼고 네. 거기는 그 찍어먹는 초장이 굴이 들어있어서 맛있는데 저 대학교 때는 그냥 주시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열차집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50년 전통의 열차집. 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관철동 뭐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옮겨왔습니다 위치를. 지금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광화문에서 종각 사이의 피막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재개발해봐요. 재개발해서 네. 약간 이상하게 재현되는 바람에 네. 거기 있던 전통의 가게들이 옮겨갔어요. 무교통 낙지도 옮겨갔고 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피막골이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요? 예예. 근데 사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기 위해서 피막골은 살아있다라는. 아, 피막골은 살아있다. 예. 아 소제목이 예. 살아있어. 그러니까 피막골 자체가 되게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꼭 왕분이 아니라 양반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서대문 쪽에도 있었던 거고. 아 그래서 이름이 피막골입니다. 예, 말을 피하는 골인 거죠. 아, 그것도 몰랐네요. 예. 피막골과 피막길이 같이 쓰이죠. 네. 길은 길인 거고 그 양옆으로 좁게 좁다랗게 집이 늘어서 모습이 골짜기 같다 그래서 피막골이 되는 건데 네. 이건 종로 2가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예. 피막골은 이렇습니다라고 종로구에서 알려주고 있는 네. 빨간색 되는 게 전부 피막골입니다. 가운데가 말길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양반들이 말 타고 출근. 양반들 다니는 거 피하려고. 그렇죠. 아. 귀찮으니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고 인사하고 괜히 인사하라 그러고 예. 재수 없지 뭐 괜히 발로 한 대 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큰 길가에 또 이게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좀 비가 오고 그러면은 좀 많은 것들이 집안에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오물 같은 것들이 네, 뭐 말똥도 예. 있고 그 예. 런던도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하이힐이 발달했던 거 아닙니까? 오물 피하려고 아, 그 밝기 싫어서 예, 밝기 싫어서 그리고 위에 조심하고 다녔고 2층 집에서 막 뭐 떨어뜨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산 쓴 거예요?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만 모자도 쓰고 우산 쓰고 하이힐 쓰고 신고 하면서 피해 다녔다고 제 지인분이 그 고병리학이라고 옛날에 병원 같은 거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요 사대문 안에 지표 조사를 했었대요. 토양에 뭐가 섞여있나 했더니 조선시대 지층에 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뭐 기생충 알이 있었다는 건 제가 주변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이 많지가 않았고 일단 예. 그리고 많은 도시가 런던도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좀 피해 다니자라고 네. 해서 대충 서소문 서대문부터 동대문까지 쭉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은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니는 곳들이 광화문에서 종각 종로 2가 종묘 정도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없어지니까 다 없어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앞에 옆에 옛날 피막길에서는 생선구이 골목이 유명했는데 그것도 나오면은 무교동 낙지가 있고 네.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종로 상가 쪽에 가면 버젓이 있습니다. 오. 그 종로 6가 정도는 지금도 생선구이 골목의 메카 같은. 근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오. 네. 왠지 맛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이 광화문이고 교보빌딩이 있고 종로구청기, 도청구청기 좀 안쪽에 있죠. 네. 그리고 종각역이 있고 네. 왼쪽이 동쪽입니다. 좀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신가, 탑골공원, 삼가, 종묘, 동대문. 이가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 그 예전에 종로서적 있을 때 아, 그렇죠. 그 남쪽에 네, 네, 네. 그 가보시면은 큰 빌딩 앞 하나 안쪽에 길이 쭉 있어요. 어두운 길, 담배 피는 길. 네. 그것도 피막거리인 겁니다. 아, 종로서적 뒷골목? 예, 쭉 있나 그 에어컨 외풍기 많이 있고. 아, 근데 종로서적 뒷 종로서적 뒷골목 길이 좀 큰데 거기가. 근데 그건 이제 넓힌 거죠. 아, 넓힌 거고. 예, 그 현대화를 시키면서 넓힌 거, 정비를 한 거고. 네네네. 북쪽은 정비가 좀 안 돼가지고 꼬불꼬불해서. 야, 심지어는 저는 진짜 예. 어렸을 때 종로서적에 대한 추억이 예. 진짜 교보문고 생기기 전후 그 정도인데. 그 사실 그 빌딩이 한 5, 6층 정도 되는 빌딩인데 그렇죠. 빌딩 크질 않아요. 네. 그래서 걸어 올라가면서 그 난간에서 책을 보고 그렇죠. 그 추억이 있어요. 그렇죠. 꽤 네. 고역이었죠. 올라가는 게. 네. 그 예전에는 그래서 종로서적 보고 영풍문고 보고 그리고 교보문고 가는 그렇죠. 3개 순례를 3개, 하는 거였다. 예. 고3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를. 네. 그때는 오방떡 가게가 참고로 세 개가 있었는데 오방떡? 포장마차 네, 네. 오방떡이라고 그 단팥 들어있고 단팥 요즘에 네, 계란빵으로 네, 바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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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오방떡이 일본 에도시대 때 금화 금화 은화할 때 금화가 모양이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일본어로 오반이라 그랬어요. 오반. 네, 그래서 오반 빵인 건데 그 건너왔던 오방떡이 되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IMF 이후에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돈도 아끼려고 네. 팥 대신에 계란을 넣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아.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의 계란빵이 나오게 되는. 단백질 확보입니까?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팥을 좋아해가지고 좀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팥도 맛있죠. 종로서적 뒷골목에 그 야구장이 있었어요. 야구장.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500원 넣고 야구하는 데 있잖아요. 아, 그 네, 네, 호프 한 잔 먹고 친데요. 호프 예. 한 잔 먹고 그 야구. 그렇죠. 그 기억이 나네. 근데 거기도 피막거린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막골이 살아있다는 거를 확인한 게 한 2, 3년 전에 일인데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종로 5, 6가 동입니다. 네. 가면은 서울장 여관이라는 여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방화 사건이 한번 나요. 뭐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슬픈 내용이라. 누가 불을 질렀네요. 기억이 난 것 같기도 예. 합니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꽤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도 나오고 근데 뉴스가 화제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아직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 있구나. 종로통에. 그래서 어떤 길인가를 가봤죠. 근데 갔더니 실제로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물의 앞은 제가 사람 둘이 겨우 이제 지나가는 정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로서적 뒤는 꽤 넓힌 거고 그렇죠. 이게 원래 보폭인 거예요. 네. 차는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점점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시면은 막다른 길 차 못 감이라고 경고도 붙어있는 중앙나요. 예. 그래서 가끔 각종 지도 어플리케이션 보시면은 로드뷰 같은 게 있는데 네. 클릭하면 현재 이 실제로 광경 어떻다라고 카메라 찍어주죠. 네. 여기는 그래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 로드뷰 차가 못 들어가서. 그랬고 이게 이제 가봤는데 갔더니 묘한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이런 서편제가 나오고 삼천국녀가 나오는 바로 뭘? 그 옆입니다. 그 서울장 여관의 바로 옆에 골목. 저 오륙가? 이 오륙가 북쪽. 예. 남쪽은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러니까 국악연주, 장고가야금, 맥주 양주. 라이브 카페 비슷한 건데 요즘에 기타로 하는 걸 저기는 네. 장고로 하고 있는 거네요. 저게 그러면 종묘 쪽인가요? 종묘에서 동대문 쪽. 동대문 쪽. 종로통의 북쪽 부분. 야, 이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네. 서울의 그렇습니다. 모습인 것 같아요. 보령제약 있고 그쪽. 그렇죠. 그렇죠. 약국 골목 있는데. 네. 종묘 그 종묘상 있고. 네, 네, 네.
이게 아마 식민지 때 소설 보다 보면은 네. 저기 선술집에서 주모가 노래도 불러주고 네, 한다는 네. 그 풍경의 마지막 흔적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기 한강 위쪽에 가면은 왜 라이브 기타 치고 네. 뭐 그런 데는 있었는데 라이브로 장고 치는 데는 천국요 청사초롱 노래물이요. 야 저기는 노래방도 민요네요. 예. 민요 장구. 저기는 이제 노래를 불러줍니까 누가 나와서? 저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어스름할 때 한번 가봤는데 네. 계량기와집, 그러니까 이른바 한옥이라 부르는 도시형 한옥이라 부르는 게 네. 있고 안쪽에 빨간 불이 있고 한옥 입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 옛날의 기생 같은 느낌으로 기생이 반드시 성 매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민요 불러주시고 하는 게 아닌가. 익선동도 보면 예전에 그런 류의 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의 숙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옥집 유흥주점이라고 써 있고 19세 19세 미만 그렇죠. 출입 금지죠. 저희는 19세가 아니라 그 69세 미만은 출입 금지입니다. 59 환갑 이전은 그래. 들어오지 마라. 뭐 문화를 느낄 수 없죠. 약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면 밥 좀 더 먹고 와. 프로님 아마 입구 컷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를 한번 본다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신 비슷한 게 일본도 교토 가면 게이샤들이 있는데 외국인은 안 받더라고요. 아 그렇죠.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손님이 처음 가면은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냥 차만 마시고 나와야 돼요. 상견례를 하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접대를 시작하는. 두 번째라는 게 이제 다음 날에. 그렇죠. 다음 번에. 새로. 그때부터 이제 소개를 받아가서 이제 놀이를 시작하는. 아마 그런 비슷한 문화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뭐 민요 부르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가면 뭐야? 뭐 이럴 그렇죠. 테니까 뭐 뭔지 모를 거면서 괜히 네. 와서라는 생각할 수 있죠. 민요 장구네요. 장구 와 오랜만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선동부터 유동래까지 계량기와집 뒤쪽에는 각종 민요 전수관이라든지 한복집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종로 5가 6가의 북쪽. 그 참고로 한 5, 6년 전에 아직 을지로가 힙지로가 되기 전에 아직 네. 을지로일 때 네. 요즘 젊은 분들은 힙지로가 아닌 을지로가 있다면 놀라시더라고요. 거꾸로 네. 그때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숙소를 잡고 을지로에 잡는데요. 왜요? 그래서 을지로에 뭐가 있는데 숙소를 잡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2, 3년 뒤에 뜬 힙지로의 원형 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모는 숙소에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고 음악가들이 모이면서 힙지로가 되는. 아 요즘 힙지로입니까? 힙지로입니다. 그것도 몰랐네요. 요즘 어린 몰라요. 친구들은 힙지로가 아닌 을지로를 놀라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기에 청사초롱에 가기에는 나이가 적고 힙지로에 끼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 그것도 몰랐네요. 요즘 약간 8090 기타 이런데 8090도 있어요? 예, 8090 7080 말고? 7080, 8090 이제 90년대도 옛날이죠. 어떤 분들한테는 같은 세대란 뜻이야. 애매합니다. 어디에 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정체성에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을지로의 3가 2가 3가 쪽을 개척한 제 외국인 친구들이 요즘에는 여기 오더라고요. 요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가보면은 이런 민요 장구 무료집과 영어로만 써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뒤엉켜 있어요. 아 근데 저 청사초롱 대박 날 것 같은데 코로나만 없으면 이거 본 분들이 어디 뭐 업태가 뭐냐 그렇게 한번 가볼 것 같아.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다음에 예.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종로 5, 6가로 봅니다. 아,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요 이런 거를. 와. 가보면 계량기아집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로. 5, 6가 북쪽. 5, 6가 북쪽 부분. 남쪽은 이미 뭐 광장시장이 꽉 차가지고 여지가 없고 북쪽은 여지가 많거든요. 하야 광장시장도 그 랜드마크이지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죠? 마약 김밥이라든지. 수인의 저 뭐야 그. 그 뭐 저 녹두전 그렇죠 그렇죠 녹두전하고 마약김밥하고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빌딩들 쫙 무슨 뭐 미국처럼 늘어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러 오지는 않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첨단을 가려면 테헤란 강남을 가는 거고 그 강북에 와서 저는 한국학 일본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동아시아학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경복궁 별로 재미없어합니다. 재밌어하는 거는 이런 부분인 거죠. 오히려 정말 딥한 코리아의 느낌. 옛날 인사도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 옛날 인사동. 제 친구 아버지가 세무서 일할 때 네. 그때 인사 50년 전에 인사동 가면은 조선시대 때 나무판 책 찍는 판 같은 게 그때 돈 1,000원에 팔았다고. 그때 돈에서 이거는 그걸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공무원이니까 이건 흩어지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인사동은 지금 없는 거죠. 다 지금 중국 거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고 예, 하는. 그렇죠. 네. 지금 그, 기념품 가게가 그렇죠, 그렇죠. 정비도 하고 외국에 물량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한국 거니까 파는 데도 있고 예. 아닌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륙가의 북쪽 부분이고 네. 그래서 피마코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좁은 길로 사람 둘이 겨우 다니는 한편 이제 광장시장 부분에 숨어 있어요. 이런 길이 여기는 이렇습니다. 강남달, 맥주양주, 아방궁, 네. 거성, 아. 자매, 해주, 해주남아. 뭐 사실 저 청소년들이 가면 좀 위험한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는 말하지 않는데 청소년이 아니라 여기 난 50 아래는 가면은 아니 오늘은 근데 좀 적응하기 그, 힘든 교수님이 유흥업조 쪽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네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보거든요 이거. 청소년들은 여기 피해 가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은 피해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요 뭐 굳이 청소년 아니실지라도 30대도 가면 적응이 안 돼. 40대도 초반은 가면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북쪽보다는 조금 낫죠. 네, 그다음에 조금 연세가 내려오고 있네요. 황주 주입 해주 같은 건 아마 출신지들이 있죠. 해주는 아마 월남민 가능성도 있고 황해도 해주. 저건 남쪽인가 봐요. 이 남쪽 부분입니다. 네. 광장시장 있고 시장들 모여 있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확실한 건 피마코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독특하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니는 딱 번화가만 다니면서 그거 없어지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근데 저것도 다 어떻게 보면 종삼의 어떤 그 권역에서 파생되어서 잔존하고 그렇죠. 있는 어떤 유흥문화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종삼 그렇죠. 옛날 종삼 그 성매매 직결지 많았던 그래서 김현옥 시장이 가서 그 아가씨가 오빠 놀다가라고 붙잡으니까 빡쳐서. 이걸 기회 삼아서 일주일 만에 날려버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미아리라든지 월곡에 있는 또는 청량리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게 쭉 있었고 양쪽으로 그 중에 일부가 특화돼서 아마 성매매 직결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성매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네. 저는 모릅니다. 안 들어가서.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삼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정말 예전에 그 어떤 원초적인 모습 그렇습니다. 가장 그 예. 서민들이 좀 예. 가서 술 한잔 할 수 그렇죠. 있는 딱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있는 거죠. 옛날에 느낌.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니나노라고 니나노집. 아 그렇죠. 니나노집 그런 네. 느낌이죠. 젓가락으로 막 두드리고 해주고.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두드리는 게 니나노입니까? 아, 네. 예 그런 걸 니나노 하는 노래 부른다고 니나노집이라고 아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니나노였네요. 예. 지금은 바닷가 도시들 가면 좀 남아 있죠. 인천이나 군산, 목포, 통영 같은 데 가면 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밥 먹으면서 두드기십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한 10년 전에 갔다가 학회에 갔다가 밥 먹으러 갔는데 순수한 고깃집을 갔는데 여사장님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여사장님이? 여사장님이 앉으셔가지고 술을 따라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충격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고깃집이요? 그냥 순수한 불고깃집. 그냥 이렇게 통 몇 개 있고 사장님 흥이 좀 많으셨나 보네요. 근데 그 옆에 호프집이 갔는데 호프집도 그러더라고요. 호프집도 같이 두들기고 있나요? 그런 느낌 같이 노래 부르고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한 느낌으로 진행하는 아니 사장님 밥 먹는데 노래 부르셔야죠 이러면서 뭐 두들기고 있다는 같이 거. 자연스럽게 합석하시는 느낌 예, 예. 보시는 인천에 사시는 분들 그 어느 동네인지 그런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옛날 송도 해수욕장 근처 옛날 해수욕장 근처 지금은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가 돼 있죠. 제가 가면 화낼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 제고기 왜 드세요? 이거 보면 그런데 지금 가면은 군산이나 술을 마시면 안주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걸 저기 다치집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 통영에 가면 다치집이라고 예. 하죠. 근데 그게 통영만이 아니라 바닷가 마을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술이 비싸니까 안주는 대충 그날 들어온 거 구워가지고 뭐 고기든 생선이든 조개든 내놓고. 그게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판 오마카세지 뭐. 그렇죠. 네? 다찌집이 한국판 오마카세예요. 다찌집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은 거 배워갑니다. 예. 아, 통영 가면 다찌집이라고. 다찌...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예. 아니야, 아니야. 다찌집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게 한국판 오마카세라는 게. 아. 그, 아니 그 뭐 예, 다찌 예. 다찌 아줌마가 주는 대로 먹는. 주는 대로 먹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몇몇 이제 유명 블로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이게 맛있었다고 하면은 예.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똑같이 해달라 그래 그거를. 그러면 전주에 가면 또 가맥이 있잖아요. 아 가맥. 그렇죠, 그렇죠. 가맥 알아요? 가맥. 과맥기는 압니다. 가맥. 가맥집. 가게 맥주라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네, 술만 시키면 먹어. 적당히 안주를 안주 내주면. 무료야. 저희는 그죠? 뭐 그냥 호프집 정도 보고만 해요. 젊은 편이어서. 예. 그 요즘에 서울이나 쪽 대도시는 안주빨이 중요한데 예. 그쪽은 반대로 술빨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날 그날 따짐 그날 그날 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걸 자꾸. 이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곤란해 하면서 쇠퇴해가는 문화.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다치 아줌마라고 안 다치 이모라고 그러지. 그렇지 이모님. 이모라고 그러지. 이모님 네. 고모님 숙모님 이런 식으로.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들은 거기 또 입국하시겠네. 전문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 들어와. 진돌 나가보죠. 예예예. 예, 예. 예, 누나. 저희 종로 5가는요. 곱창 예. 5가 곱창. 아까 골목 바로 옆입니다. 여기는 이제 찾기 쉬운 옷을 사거나 종로 5가에서 일을 보시고 각종 뭐 공구라든지. 그리고 바로 가면 곱창집이 있고 생선구이집이 있는 이게 옛날에는 광화문 종각 사이에도 있었던 피맛거리인 거죠. 느낌이 1980년대 느낌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둥지 뭐 오, 어디서 많이 보던 둥지. 예. 여기도 보면 19금 특집인가 봐요. 아니 피맛거리 그런 거죠. 예. 피맛거리 19금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한 49금 특집 정도. 예, 예, 예. 저기도 장구가 있네요. 예. 장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구 민요가 기본 트랙인 것 같더라고요. 네. 종로 5가 6가 쪽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엉켜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옷을 팔고 있고 한쪽에는 관우 사당도 있고 네. 하니까 외국인들이 재밌어하는 거죠. 아. 이거야말로 코리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보여주고 싶은 코리아가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민요 부르면서 옷 입고 부채 춤추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정말 진짜 한국 또는 정말 서울은 종로 5가 6가 좀 있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뭔가요? 이게 같은 동네입니다. 오. 종로 5, 6가가 종묘상과 약국이 많죠. 네. 그래서 이 종묘, 여기는 종묘와 약은 아니지만 농약이 있는데 미스테리가 종로 5, 6가에 약국이 있는 거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저기 농약이 왜 저 완전 저것도 이상해. 뜬금없이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알 수 있죠. 서울대 약 병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네. 넓은 의미에서 그렇죠. 탔을 거라고. 네. 근데 종묘는 정말 설명이 안 돼요. 네. 왜 여기에 종묘상이 모여 있나? 씨앗상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질문. 못 푼 문제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 뭐 큰 종묘 회사가 이 근처에 어디 있었지 않을까? 뭐, 느낌에. 뭐 이게 워낙에 또 중앙통이니까 예, 예. 대충 이제 농민들로 와가지고 여기서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종묘보다 그 위에 있는 그 헤어샵 요즘 표현으로 헤어카페. 헤어카페. 아, 카페인가요? 네. 카페. 야, 머리 깎아주는 카페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미용실인데 카페 느낌으로 커피숍 한다. 커피 먹으면서. 예. 이 동네는 남자 이발이 한 3,500원쯤 합니다. 어. 아마 한국에서 제일 싼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 많이 가죠. 예, 그렇죠. 어르신들 예, 많이 가시죠. 제가 가면은 1970년대 스타일로 깎아주실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안 감아주시고. 학생이가 이러면서 옆에 쫙 밀고. 발마사지 3만 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어 써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런 일본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계량기와집과 이런 흥미로운 골목이 있다 보니까 오는 것도 있고 바로 이거 뒤가 이제 동대문 의류상가나 평화시장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옷대로 오거나 중에 관광지로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광화문이나 이제 종각보다 더 딥하고 다문화적인 곳은 이 종로 56가에서 동대문 상 네. 평화상가 라인인 거죠. 그래요. 전형적인 한국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다문화적인 느낌도 예. 좀 있네요. 근데 이게 전형적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게 오히려 전형적일 수도 있는 예. 거죠. 그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이후 한동안 6.25 전쟁 끝난 뒤에도 각종 증언을 보면 한국 서울 한복판에서는 한 네다섯 개 외국어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 이미 예, 이미 그때부터 100개 러시아인이라고 러시아 혁명 때 그 옛날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망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온천에 정착하기도 하고 서울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어도 들렸고 이미 1930년대 경성에 그 사람들이 어디 안 가니까 그리고 중국어 들리고 일본어 들리고 영어 들리고 독일어 들리고 오히려 이게 전형적인 서울이었던 거죠. 식민지 시기뿐 아니라 구한말부터 100년간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만 남게 되는 게 오히려 특이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쫓겨나거나 한국에서 그렇죠. 떠나거나 예. 그래도 그들이 또 한국말을 배워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어우 한번 그때 우리 같이 했잖아. 외국인들을 외국인 연예인들하고 한번 했는데 네네. 외국인 뭐였죠? 와 진짜 한국말을 에바 있잖아 에바. 네네. 나 이제 눈 감고 들어봤거든. 한국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대. 에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계속 뭐라고 떠드는데 아 외국인인데 한국말로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 지난 2000년간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모르지만 최소한 100년간은 사실 이게 정상이랄까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러네. 근데 이런 식 상황을 다문화적 상황을 없앴던 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화교 탄압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무교동의 화교 타운이라든지 다 날아가고 결국은 중국인들에게 뭐 쌀 못 팔게 하고 밥 못 만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게 하고 땅을 못 사게 하니까 중국집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타이완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해외로 나가 버리는 일들이 쌀을 못 팔게 했어요. 그 혼문식 장려 운동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볶음밥 같은 걸 못 하게 하는 거 못 하는 거죠. 밥 쌀을 분배를 못 받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설렁탕에 당면 들어가잖아요. 응. 그게 쌀을 못 많이 못 쓰게 하니까 아, 그 대신에 배부르게 하려고 당면 넣은 거거든요. 맛있던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맛이 익은 거죠. 그러니까 나름 국리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원래랄까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렁탕에 국수는 맛있죠. 아 물론 맛있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게 원래 모습은 아니었다. 혼분식 장려책. 예. 그 일부 억지로 밀가루라든지 쓰게 하니까. 아, 우리 중학교인데가 뭐 이렇게 도시락 검사 막 하고 그랬어요. 보리살 섞어 갖고 왔는지. 프로님 연세가 67 정도. 아 실제로 아유 김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혼부식까지는 아니고 도시락 검사를 했다니까. 도시락 검사에서 쌀밥만 있는 거는 이제 걸려서 맴매 맞고 어 거기에 이제 그래서 완두콩 같은 거 있잖아. 완두콩 같은 예. 거를 한 다섯 알 이렇게 딱 박아 놓기도 하고 그랬지. 저 그 부모님 세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은 없고 문방구 이제 필통에서 일제 있나 이런 거 검사했죠. 일제 연필 같은 게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저도 삼촌 얘기로 들었던 걸 또 그런데 저기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 국산 장려 운동 해가지고 일제 그래서 해가지고 일제 샤프 같은 거 있으면 혼나고 그렇죠. 평화의 땜 짓는다고 500원씩 걸어가고 아 그때 일제 샤프가 많았지 펜텔이라고 그렇죠. 예 제가 여기 그 제가 97학번인데요. 뭐 저랑 벌써 안 하시는데. 예, 90년대 그 후반 학번은 이게 좀 얘기 낄 때가 아닌가 생각이 잠깐 들고. 그 전 잠실 살았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 난로 있지 않았습니까? 방 예, 그 교실마다. 그래서 뒤에 저 갈탄 받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국민학교 때. 갈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갈탄까지는 제가 도시락 당번 있었죠. 도시락 당번. 그렇죠, 그렇죠. 난로 위에다 도시락을 딱 해서 그 도시락 당번이 있어. 저희는 저 도시락은 플라스틱. 그거는 일제시대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그 난로 위에 도시락 올려서 저희 때는 플라스틱 도시락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뭐 당연히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 담보 딱 해가지고 도시락 쌌다가 그것도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아우 재앙이지.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신장로 나오면은 흔들면서 가면 그 고추장과 섞여가지고 밥이 맛있게 되는 신장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 옛날 얘기. 예, 오늘 김수석 교수님과 함께한 도시야사 여덟 번째 시간. 야, 피막골인데 피막골. 이게 피막골은 어쨌든 19금이다 이거죠. 결국은 19금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술도 마시고. 예. 한국 특히 전근대 한국의 남성들 문화 남성 중심 문화에서는 예. 술을 마시면은 따라오는 게 여성 문제라. 예. 어쩔 수 없이 19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9금과는 조금은 그 다른 조금 버전의 19금이긴 예, 예. 했지만 그러니까요. 또 우리 도심에 이런 모습이 예. 남아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예. 2021년에도 그래요. 또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아홉 번째 시간에 들려주실 얘기는 어떤 거죠? 지금 동대문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살짝 바깥으로 이제 동대문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면 신설동 제기동 이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거나 예. 창신동 갈 수도 있고 창신동 예. 아 요즘 뜨는 데죠 창신동 예. 낙산 그렇죠 예. 그쪽 예.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은 동대문 바깥으로
가서 네. 다시 재밌는 얘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